오늘은 유적곡 소인제 풍성하게 키우기입니다. 일단 이렇게 저희 집 풀일마오관이에는 이렇게 보면 돌기가 있어요. 돌기 약간 이렇게 캉캉하고도 닮았고 홍공작하고 닮았고 웨딩드레스하고 좀 닮았죠. 제가 웨딩드레스 그걸 좀 엑스플랜트 구경을 하다가 너무 멋진 프릴 마호가니가 웨딩드레스보다 더 붉게 예쁘게 물들어서 데리고 나인데 저희 집에 분갈이하고 좀 그늘에 많이 있다 보니까 색감도 많이 빠지고 추위 좀 약해요. 그래서 화염이 많이 져서 입장도 많이 떨어졌답니다. 저희 집 예쁜 석연화 이렇게 석연화입니다. 정말 그늘에 지금 있어갖고 색깔을 많이 빠지고 했지만 저희 집 석연아 얘는 엄마는 진짜 못난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느는 얘기하는데 새끼들은 진짜 예뻐요. 그래갖고 얘는 엄마가 왔을 때는 어떤 모습이 청성민 이민 아시죠? 이처럼 3,000원 포트에 그런 모습으로 왔었었어요. 그래갖고 얘를 어떻게 이런 목대를 만들까 했어갖고 마사 100%도 키워보고 했었어요. 걔는 막 그 다이소 꽃병에 구멍 없는 꽃병에다가 마사 또 올백으로 1년을 키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목대 그 조그만 그 구멍이 꽉 차갖고 그걸 어떻게 뺄까 막 고민했었었는데 이상하게 얘 새끼들 석연아 그 새끼들은요 이렇게 조그맣을 때부터 묵은 애들처럼 짝짝하게 나와요. 어미는 되게 못난이었는데 얘네들은 새끼 때부터 이렇게 묵은 티가 나요. 묵지를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마사 함량을 높여서 키워서 그래요. 그래서 배양토보다 마사 함량을 좀 높여서 키우면 애들이 좀 짱짱하게 옷자라지 않고 좀 이렇게 튼튼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양토를 많이 섞는다고 해서 애들이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사를 많이 섞게 되면요 애들이 튼튼하고 짱짱해져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게 큰다는 얘기죠. 옷자라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새끼 때부터 이렇게 짱짱해지게 묵은 티가 나요. 새끼인데 묵은 티가 나죠. 큰 애랑 지금 작은 애랑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얘네들은 얘 자구가 아니고 다 입꼬지예요. 이렇게 자구를 저희 집 성현아는 잘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햇볕이 좋아야 자구도 잘 내고 꽃대도 올리고 뿌리도 짱짱해지는데 이게 동양은 은은하니까 햇빛이 그래서 자구를 많이 안 내고 꽃대도 많이 안 올려요. 근데 입꼬지는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신기할 정도로 입꼬지는 거진 99% 100% 너무 잘 돼요. 이렇게 잘 크고 있죠. 오늘의 주인공 유적곡입니다. 얘가 되게 볼품이 없었어요. 제가 영상 그림을 한번 보여줄 텐데 진짜 볼품이 없었는데 이게 진짜 이 가지에 하나씩만 얼굴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서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지금 이게 작년 겨울에 제가 꼬집기에서 새순 따기를 해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올라왔죠. 다섯 개가 올라오고 이렇게 많이 올라오다가도 이 목질화가 너무 심하게 됐어요. 저희 애들이 묵둥이라 10년이 넘었어요. 나이가 그래서 예상하기는 10년이 넘었어요. 제가 키운 지는 10년은 안 됐지만 가져올 때부터 이게 작은 애를 가져온 건 아니고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등치 있는 애를 가지고 왔거든요. 딸을 저학년 때 데리고 온 거라 그래서 제가 키운 것도 한 뭐 8, 9년 되고 아무래도 성장을 농원에서 그래서 4, 5년 돼서 가져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갖고 너무 이게 무거워서 고목이 돼갖고 이게 축축축축 쳐져요. 그래서 이 또 여기 축축 쳐지는 애에다가 얼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갖고 작년에 제가 새순 따기를 해갖고 얼굴이 이렇게 풍성하고 예뻐졌답니다. 햇볕에 좀 거리대 내놓고 하면 더 예뻐졌을 텐데 거진 베란다 안에서만 제가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거리대 좀 많이 내놓고 키워볼까 합니다. 좀 이게 목질화가 너무 심하게 됐어요. 얘는 진짜 뭐 고목나무 저리 가라 너무 심하게 돼갖고 이게 다육이가 오래 묵으면 제일 곤란한 게 이 목대야. 그러니까 10년 이상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야. 이 목대가 목대만 모아요 진짜 나중에. 그래서 적심을 해줘서 얼굴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내주지 않으면 예쁘지가 않아. 그래서 한번 적심을 해갖고 얼굴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 잘 보이나 모르겠네 바깥에서. 얘가 예전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보세요. 이런 모습 별로 예쁘지 않죠. 진짜 허접하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올해 더 한번 잎사귀를 한번 새순을 따주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또 유적복이나 소인제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도구가 필요 없어요. 얘는 그냥 생장점을 없애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그걸 다 없애지 말고 잎사귀를 좀 몇 개 남겨야 얼굴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장점을 손톱으로 그냥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얼굴이 여기서 두세 개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생장점을 여기도 이런 애들은 그냥 화분에 이렇게 올려놓고 잎꽂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작년에 그냥 버렸어요. 근데 요거 그냥 이렇게 심어주시면 또 얼굴이 나와요. 뭐 잎사귀를 뒤에 한 두 단 정도 남겨주시고 이렇게 생장점을 없애주는 거예요. 생장점이라는 게 뭐냐면 가운데 새순이 올라오는 거를 생장점이라 합니다. 그 생장점을 손톱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얘도 지금 그 전에 하나에서 생장점 없어서 이게 세 개가 올라온 거거든요. 또 얘도 지금 생장점을 없애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올라온 거죠. 근데 여기 하나만 이렇게 덩그랑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얼마나 믿겠어요. 아무래도 다리가 풍성하게 키워야 예쁘겠죠. 생장점을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뒤에 잎사귀를 이렇게 보세요. 하나, 둘, 셋. 거진 생장점만 가운데 없앤다 생각하고 해주세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래야 사이사이에 좀 많이 나와요. 이게 다육이마다 이게 살짝 없애는 애가 있고, 좀 많이 없애야 되는 애가 있어요. 그래갖고, 유적복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없애면 안 되고, 위에 생장점만. 이렇게 보면 생장점을 다 따줬죠. 이렇게 따주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오늘은 제가 마저 나중에 따기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애들이 풍성하게 돼요. 그러면 한 가지, 그리고 유적꽃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꺾이잖아요. 얘도 지금 가지가 목질화가 너무 심하게 돼갖고 꺾여요. 이렇게 꺾인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리지 마시고, 얘도 가지가 지금 꺾였어요. 근데 가뜩이나 나이가 들어서 얼굴도 없는데 가지까지 꺾이고 세월에 이게 가지가 많이 하나 두 개 꺾인다 보면 얼굴이 많이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얼굴이 못난이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가지를 버리지 마시고 주변 화분에 이렇게 꽂아 놓으면 또 뿌리도 이렇게 내려갖고 얘도 지금 가지 꺾여갖고 그냥 화분에 꽂아 놓는데 이렇게 같이 성장하면 풍성하고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잎사귀를 얼굴을 좀 개체수를 늘려야 또 소인제 금은 되게 비싸잖아요. 걔도 얼굴이 많아 예쁜데 없으면 밉죠. 그러니까 생장점을 없애게 되면요 얼굴이 이렇게 얘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